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기억하고 구별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주님 믿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복 주시는 그 생명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영이요 생명이신 그 말씀으로 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복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한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추건합니다. 아멘. 아, 오늘부터 저희들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여정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지나 가난 땅,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이 모리아산 정상까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그 거룩한 믿음의 최고봉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있지만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우리가 같은 목소리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 오셨습니다. 이 복의 근원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여정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이고, 그 모든 믿음의 여정, 축복의 삶의 그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여정의 로드맵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시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인 듯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실 때, 명령하실 때 우리가 할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바로 순종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언 3장 5절과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해 여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와께로부터 나오는 이라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창세기는 50장까지 되어 있지만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창조의 원 역사. 그래서 창조, 타락, 그리고 이노하 홍수 이야기,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로 이 역사가 마무리돼요. 12장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고 아브라함, 이사, 그리고 야곱 또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족장의 역사가 창세기의 역사 기록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과 창세기 12장에는 이 굉장한 차이점이 분기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인데 시작이 다르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의 이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는 사람이 시작하고 사람이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원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흩어져 복을 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자기들이 계획해서요. 자기들이 성과 탑을 싸우며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시작한 이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흩으시고 결국 바벨의 심판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창세기 12장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시작이 다릅니다. 시작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입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하세요.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한 사람으로 시작했지만 그리고 이삭과 야곱, 요셉 열두 가정 그러나 400년이 지나고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출애굽의 역사와 가난 땅의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그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한 사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심으로 시작되는 그 축복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교회의 시작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도 하나님,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빼고서는 결코 이야기할 수 없는 신앙의 이야기, 그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이시라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한 특별한 은총의 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믿음의 주인이시고 믿음의 기초가 되시고 전부가 되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그 믿음을 완성해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이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고요.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이세요. 사람이 아니에요. 돈도 아니고, 건세도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더더욱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믿음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 말씀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말씀으로 창조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전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에 싹신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에 생명이 생기게 되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아맞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절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요, 떠남으로부터 시작되고요, 그 말씀을 행함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떠남이 없이는 믿음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들고 있고, 내가 익숙한 그런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떠나야 하는 것. 옛 사람을 버리고,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죄의 모습들, 죄의 환경들, 갈대와 우루를 떠나야 되고, 하란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과 습관과 익숙한 삶, 그것이 죄악의 삶이라면 더더욱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끊어야 합니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삶을 버리지 않고는 결코 그 복을 누리며 살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서 그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여러분 7장에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말씀에 보면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이대라도 불러주셨어요 가난 땅으로 그런데 그 땅에 도착하기 전 하란에 정착하게 되고요 결국 아버지 대라는 하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난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머문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금 머물러 있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죄악의 자리, 하나님을 떠난 자리, 우상을 섬기는 자리, 예배하지 않는 자리,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 자리라면 지금 떠나야 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두 가지의 부르심을 가지고 부르시는 거예요. 첫째는 구원으로의 부름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서의 불러주시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그 사명으로서의 두 번째 부르심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2절과 3절 떠나라 가라 라고 하시는 것은 구원으로의 부르심 그리고 2절과 3절은 축복과 사명으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찾아오셨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을 약속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먼저 떠나라고, 그리고 가라고 명령하세요. 그리고 그 명령의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다섯 가지 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의 특징은 첫째로는요, 바로 하나님이 주어가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의 모든 주어는요,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이루어 줄 것이고,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줄 것이고, 내가 너를 모든 민족과 열반 가운데 축복의 근원 되게 할 것이라.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것이다. 내가. 이러면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우상 만들어 팔았던 그 우상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 막내 아들 하라는 이미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요. 그리고 장남격인 아브라함은 사례가 있지만 아들을 낳지 못해요. 그런 가정이에요. 하나님은 그 가정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세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이고 무조건 은혜와 무조건 축복으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구별하여 축복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의 가장 큰 축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그 모든 것을 책임져주세요. 그 모든 복으로 하나님 역사에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땅을 떠나라 그래요. 땅을 떠나라.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가난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은혜의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얻기 위해서 자기 땅을 버리고 와야 돼요. 자기 땅을 떠나 올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땅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의지하고, 네가 믿고, 네가 전폭적으로 신뢰하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서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헌신을 해라. 믿어라,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복을 줄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던 하라는요, 아버지 대라는 하라에서 그 하란의 성도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를 떠나 하란을 떠나 약속했땅 가나안 땅에 이제는 사람이 만든 우상이 아니라 보여지는 신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그 영광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인만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섯 가지 축복은요 첫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 줄 것이다 여기서 큰 민족이라는 뜻은요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말씀드렸죠? 안에 살아가 있지만 임신하지 못해요 자녀가 없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줄 것이다. 큰 민족 자손의 수가 많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이 질적인 탁월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자손들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탁월한 하나님의 민족으로 자녀들로 살게 될 것이라 약속하고 있어요. 어떤 성경 학자는요 지금 75억의 인구 중에 50억 이상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혈혈단신 그리고 아이도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과 사를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문화, 영적인 모든 영역에서. 고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을 주시고 최고의 위치와 최고의 역할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축복할 것이다. 여러분 물론 이 복은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은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요. 당장 이루어질 복이 아니에요. 여기는 믿음의 헌신이 필요하고요.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고 인내와 기다림 속에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니. 두 번째는요,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이 복은 두 가지예요. 자손의 복과 재물의 복입니다. 자손의 복은 이미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이것은 재물의 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고요. 그 아들 이삭 역시 가난 땅에서 거부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많은 재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도 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재물의 복을 주시는구나라고 고백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 반드시 재물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잘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다음에 말씀에 더 드리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요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요 자기 스스로 자기 이름을 내려고 어찌하든지 자기 이름 내려고 수고하고 애썼던 그런 일들 그러나 하나님이 흩으시고 혼란하게 하시고 심판으로 멸망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너의 이름을 네가 이름 내려 그러고 네가 빛을 내려고 그러고 네가 높은 자리 가려고 그러고 네가 어떤 영향력을 주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의 이름으로 영향력을 주고 장소와 시간을 초원해서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그 이름으로 역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 아브라메 그리고 그 이름으로 그 자손들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위대한 일을 이루어 줄 것이고 위대한 인생을 살며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송하고 존귀함을 받는 영적 영향력 이름만 되면 너의 이름만 되면 너의 이름으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줄 것이다 약속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의 영향력은 단순히 한 순간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이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영원히 존귀하고 영향력 받는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겠다. 지금 말씀하고. 네 번째는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번역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이 문자적인 의미는 너는 복이 되어라. 라는 말씀. 너는 이제 복이 되어라. 근데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이런 복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복, 귀한 복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 너무나 귀한 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 네가 복이다. 너가 복동이다. 네가 복이 시작된다. 너로부터 복이 나간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받는 복이 아니라 네가 복이 돼서 네가 복을 주어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 주신 축복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고 어떤 사람들로 복받고 어떻게 도움받고 그런 복으로 살지 말고 네가 복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복이 나갈 것이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너의 복으로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그 저주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을 선택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사람으로부터 복을 받고 얼마나 복된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그 위대한 축복은요. 우리가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기만 하면 복이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대구 시는 꾀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옆집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회사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복을 누리게 되는 복을 내가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게 축복의 사명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복주실 때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 아브라함의 자녀 이사 한더 내려가서 야곱 그리고 요셉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이 축복은 너로 말미암아 너로부터 그 축복이 다윗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로 도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천국을 살고 구원을 받는 그 복이 시작될 것이라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저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실 것입니다.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명이 있어요. 그 복으로 모든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축복의 시작이 될 것이고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이 축복의 놀라운 열매가 맺혀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겨우는 2절과 3절의 말씀 중심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여기서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오셨고 말씀으로 명령을 하세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그리하면이에요. 내가 너를 큰 민족되게 하고, 내가 너에게 재물의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축복은. 우리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의 복으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믿으라. 순종하라. 그리하면 이 복이 너의 복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그 전에 반드시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믿음과 순종.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게.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는 여와께서 호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오는 그 다음에 복이 뭐예요? 들복, 날복,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떡반죽 그릇이 광주르가 복을 받고, 내 집에 있는 종들도, 가축들도, 들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전에 반드시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순종하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아브라함이 그 복이 너의 복이 될 것이다. 약속하고 계신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받을 그 축복의 상급의 멸류관만 주세요. 가 아니에요. 그 전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며 믿음과 순종이 먼저라는 사실. 믿음과 순종이 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자동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라는 사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세요. 일방적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일방적에요. 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편파적으로 독선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제 그 축복으로 살게 하신다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요 불강력적이에요 하나님이 쏟아주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축복은요 상상하기 어렵, 상상 초월해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임신하지 못해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며 천국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축복.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별 빛나는 그 별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복은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충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무엇을 상상하든 하나님의 복은 그 상상 이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상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상상 초월의 역사로 교회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약속은요, 이 축복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킨다는 약속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결코 종단되지 않고요. 결코 사라지지 않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응답이 될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지심을 믿고 이 약속을 붙들고 이 축복을 붙들고 코로나 중에 팬데믹 중에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요 말씀 붙드시고 이 약속 붙드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지금 내 때가 아니라도 내 자손의 때로 지금 현재가 아니라도 미래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시고 그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는 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명령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와 복이 우리 것이 되고 내 것이 되고 그렇게 살아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